저희는 이번에 양양으로 갑니다. 몇 년 전에 양양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가는 길은 아주 편합니다. 양양이요, 생각보다 위치가 되게 괜찮습니다. 약간 이렇게 보면은 속초도 되게 가깝고요. 이렇게 밑에 쪽으로 보면은 강릉하고도 멀지 않습니다. 완전히 해안가를 끼고 있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해의 멋진 바다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2박 3일 양양을 다녀오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갑자기 춘천에 갔다가 홍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하이엄! 여러분, 저희는 강원도를 갑니다. 지금 잔머리 장난 아니고요. 무슨 일이야. 강빈이가 자고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작은데 출발 전에 강빈이 기저귀 떨어져서 기저귀 사고 먹을 거 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할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노트북 켜가지고 할 일을 후딱 하고 그 다음에 배고픈 배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꼬마 김밥이랑 이거 세 개 샀거든요? 지포 먹는 중인데 진짜 엄청 맛있어요. 여기서 찝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주고 있어요. 가평 휴게소 도착. 아유, 부산 가다가 강원도 가려니까 뭐 거의 뭐 동네 맛집 같아요. 강민 춥다 추워. 맘마 먹으러 가자. 여긴 좀 아기자기하다. 브리드. 아이고. 아이고. 여보. 헤드셋이 이쁘네. 여보세요. 핸드크림 뭐야? 좋다더니 가져왔네. 짐이 많네. 어, 깨끗해. 어, 침대 옆에 욕조는 뭐 선일이야. 입에 밥은 다 묻어가지고. 엿쇼! 안녕! 안녕, 친구들! 뽀로뽀로뽀로로! 아유, 책상 좋다. 하이엄, 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웃지 마. 네. 잠도 안 자고. 여기 밑에는 맛있나? 맛있어. 누구랑 와서 먹어봤어? 리비에 맛있대. 클리어. 160g을 다 먹네. 물 좀 주자. 저거 근데 저걸 안 씻었어. 괜찮아. 살짝 있다. 할 줄 알아. 소리를 지르고 있길래 봤더니 이 발이 여기 모서리에 찡겨 있는 거예요. 아팠냐? 조심해야지. 좀 아팠겠다?
너 입술은 언제 찐? 이거 찐 것 같은데. 뭔가 잔잔하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부산하고 또 다른 동해의 매력. 저희가 지금 1시가 넘었나? 그런데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여기 1층에 식사하는 데가 있어서 밥부터 먹겠습니다. 카메라 무빙 보소. 그만 자. 응? 강민아 바다 보러 가자. 강민이 모자가 왜 그렇게 되슈? 한적하다. 어디로 가야 돼? 이리 가야 돼? 서핑한다고? 와 대박. 와 대박이구나 서핑. 동해의 이 바람, 거친 바람. 이나 씨의 서핑. 알맹이 안녕. 여러분 원래 날씨 안 추우면 여기서 회를 먹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회 포장해가지고 들어가려고요. 있을까? 내가 아니, 앞에를 잡아볼까? 아니 얘기를 그냥 내려? 내려야지. 너도 날이구나. 인간계의 철수 같은 날이. 짜자자. 둘이 먹기 많다고 하셨는데 정말 많을지. 여기 한잔 없네요. 여기가 해변이고요. 이렇게 샤워실이 있어요. 잘 돼 있다. 여기가 서퍼들이 엄청 온대요. 카페들이 빨리 문을 닫아가지고 여기에 뭐가 불빛이 있어갖고 한번 와봅니다. 진짜 사람 아무도 없어. 카페들이 다 문을 닫았는데 여기는 과연 주문이 될지? 눈뜬 두둔. 와 여러분 지금 회를 먹고 있는데요. 방어 너무 맛있어요. 광어도 맛있는데 이게 소방어래요. 그러니까 뭐 작은 방어겠죠? 하나도 안 비리고 미쳤어요. 미쳤다고밖에 표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엄마 제가 아기띠 좀 해줘. 알겠어. 빨리 아기띠 해줘. 자라. 얘 데려가. 아미띠 아미띠 하고 얘 데려가자. 아미띠 아 지금 데려가. 잠깐만. 아 왜 이렇게 짧아. 하이염 여러분 체크아웃 시간이 다가와가지고 화장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아무튼 지간에 빨리 체크아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피하다. 어제 왔던 바다 해 떴을 때 또 와봤습니다.
아, 여기 세우는 거야? 세워야지. 추울 텐데, 여기. 그러니까, 춥다, 추워. 그냥 유모차 안에 하자. 그래. 안 되겠다. 여러분, 장칼국수 먹으러 갑니다. 뭔가 만들어져 있는 거 파는 그런 게 아니고 직접 만드는 느낌. 장칼국수? 봉합칼국수. 여러분 여기 진짜 멋있어. 숨어 쉰다. 숨어 쉬어. 빨리 태워줘, 빨리. 원래 오늘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인데요, 갑자기 춘천에 살고 있는 유튜버 고수를 만나러 갑니다. 옹천휴게소 기저귀 한번 갈고 갑시다. 여기는 이쪽이 좀 큽니다. 아이고. 기저귀 침대가 좀 작아. 잠시 마트에 왔습니다. 카트는 가져가 보자. 이리오시오, 멍청멍시오. 잠뱅이가 있다. 잠뱅이 진짜 오랜만이다. 유아용크. 이거 먹여볼까? 7개월부터. 우와! 우와! 집이 너무 명물. 좋아요. 춘천 명물이 얘인가요? 얘인가요? 커피도 주고요. 강빈이 식사도 커피요? 데워주고. 네, 시집 갔어요. 이렇게 네. 두 분을 앉혀놓고. 이거는 뭐예요? 에어컨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에어컨 아직 못했어요. 뭔가 현대미술처럼. 이제 현대미술인 줄 알았어. 와 뭐야? 크리미. 정말 많이 안 달다. 안 달다 안 달다. 엘빈즈 거. 이즈밀. 이유식도 회사가 많더라고. 엄마. 어때? 좋은 반응인 거야 저거 지금? 먹으면 한 거 본데. 엄마. 어미도 몰라. 떡떡떡 떡떡떡떡떡. 저희는 지금 양양에서 춘천에 와 있고요. 지금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춘천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홍천이더라고요. 홍천에는 비발디 파크가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좀 검색해보면서 알게 된 건데 이 비발디 파크 안에 골프장도 있고 뭐 오션월드도 있고 스키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소노 펠리체가 있고 소노 베리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소노 펠리체 빌리지 뭐 이렇게 또 있는데 소노 베리 평수가 조금 작은 것 같고 소노 펠리체가 평수가 큰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소노 펠리체로 갑니다. 섬이요? 그러게요. 다 왔는데요? 여기는 홍천. 홍천입니다. 소노 펠리체. 와, 이게 뭐 섬일이야. 고프로 짱이야. 색감은 탁하지만.
있어. 아 여러분 이틀을 묵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방에 가서. 어 뭐야? 조심해 내려갈게.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리조트 와 여러분 이거 고프로 야경에 이렇게 담기는 거면 실제는 진짜 몽글몽글하다는 거예요. 불빛 뭐야 뭐야? 뭐야? 어 파란 거 뭐야 뭐야? 귀신 나올 것 같아. 여기가 낡기는 낡았대. 어. 근데 나는 또 낡은 곳은 그만큼 오래돼서 일을 참 잘하는 것 같아. 아이고. 어 너무 좋잖아. 여기가 주말이 만실이 될 만하네. 어 빨간색 뭐야 뭐야. 뽀뽀할 때 누가 잘 들어. 자 쥐동. 뒤로 가겠습니다. 오, 진짜 향기 좋다. 아, 여기 여러분 손목이 찢어질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리조트가 좋구나. 애기가 그냥 기어다녀도 뭐야 뭐야. 여기는 지금 취사는 안 되는 방이긴 해요. 여기에 어 화장실. 이게 애기랑 있을 때 이렇게 방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애기가 자는데 씻고 이러면은 드라이기 소리 이런 거에 막 깬단 말이죠. 장롱도 있고. 아이 몰라 여기는 안 볼래요. 오 침대방. 여기도 침대방 그리고 여기 화장실. 오 욕조도 있고. 이제 여기서 씻고 머리 말리고 하면은 강빈이가 잘 때 안 깨고. 자 이거 빼. 너는 뭐가 그렇게 신났냐? 배도 고플 텐데. 양말 하나는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오 침대도 두 개나 있어. 양말 벗어라. 안 되고. 하지만 액션캠은 내구성이 좋지. 다 냅두고 여기 작은 방에서 다 이불 깔고 자게 생겼네. 하늘을 봐. 어? 우리 아들. 안 먹어? 지금 여기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음식을 시켜 먹을 수는 있는지, 나가서 먹으려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검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양양에만 있다가 그냥 집으로 오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고수가 춘천에 사니까 고수한테 연락을 해서 괜찮으면 춘천에 가볼까? 했죠. 그러고 춘천에 갔다가 아 그냥 가기 아쉽고 주말인데 춘천 에어비앤비에 있다가 갈까? 하다가 갑자기 실버라인이 비발디파크가 춘천에서 멀지 않다 그래가지고 급으로 왔어요. 룸이 원래 없었거든요. 금요일 룸만 있길래 일단 금요일만 예약을 하고 왔는데 여기 현장에 와서 좀 다른 방 2박 할 수 있는데 없냐 좀 봐달라고 했더니 더 큰 방이긴 한데 있다고 해가지고 좋다 왔죠. 씻었습니다. 야식 아니다 저녁입니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자빠졌거든요. 그렇지 않아. 멀었어. 자 먹어볼까?
맛있지. 너 이제 그러다 자빠진다. 너 여기 넘어지면 완전 머리 꿍해. 야, 강빈이 패션은 부조화. 이게 뭐야? 우와, 대박인데? 눈을 못 뜨겠다. 와, 좋다 여기. 이야, 장난 아닌데요. 아니, 조경을 잘 해놓으니까 이쁘다. 그니까. 시리얼 밥빵. 배 안 아프겠다? 밖에 안 나봐. 슈퍼맨. 여기 뭐가 많습니다. 아, 여기 사우나, 피트니스, 수영장, 베이커리, 앤카페. 오. 아니 근데 효진이네 저거 팬츠 너무 예쁘지 않아? 특별히 아. 효진이 형부가 형부? 어 남자가 이 팬츠를 입고 형부 피팅샷을 보여주거든? 나 그거 보고 바로 샀어. 아이고 이런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 나 말랐지로. 아 참 이런. 얼굴에 주름 생겨라. 콜라겐 파괴. 와 잘 해놨다. 그러니까 요 안에만 걸어도 좋구만. 저희가 워크숍 가면 네네 최선을 다해 찍어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새로, 새로. 새로도? 어. 자, 잠시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뭐야. 등산로가 있네. 유모차 꽉 잡아. 오. 난 이런데 올라가지 않지. 올라가지 마. 내려가지도 마? 어. 끝났어, 여기서. 아, 그런 거야? 어, 산책 끝. 이제 가자, 숙소로. 머리가 눌렸어요. 오늘은 네, 파스텔. 내 머리는요? 그 머리는 가릴게요. 파스텔은 꼬물꼬물. 입을 벌려. 꼬물꼬물. 그것이 아니요. 야, 어여봐. 호르르르. 강민아, 이거 밟아. 엄마 밟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엄마 밟으세요. 안 돼. 위험해. 하나, 둘. 어쩌면. 뭐? 풍선껌. 뭐? 하늘로. 원숭이. 희한해. 매트보다 프레임이 크면 이렇게 됩니다. 오토바이도 이어낸 다리인데 얼른 일어나.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 오토바이는 어떻게 이겼어? 오토바이는 당황스러움으로 이겼지. 여기 올라오지 말고 데리고 내려가. 강민아 여기 높자. 예! 우와. 심심해서 또 나왔다. 단풍 갬성. 색이 진짜 물들었다 그래.
일산만 예쁜 게 아니었고. 스키장도 없던데요 지금. 아, 사람 많다. 우댄굿 마트를 찾으러 간다. 5시 오픈. 어, 여기다. 속이 안 좋으니까 아이스크림 먹어. 취사가 되니까 계란이 엄청 많다. 애플 쿠키를 먹으면 속이 안 좋겠지? 오, 아, 컵 시리얼 짱인데요? 어, BBQ가 있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한잔해. 커피를 사왔습니다. 밥 한 숟가락. 하겐다즈는 바닐라가 제일 맛있어. 저녁 먹으러 갑니다. 엄청 크다. 말무라. 처음 먹는 맛. 찡그리지 않았어. Are you happy? 응. 아주 아니, 얼마나 행복해. 앉아있어. I am. 마지막 날. 실버라인 이거 큰 거 맛없다고. 맛이 없진 않지. 난 많이 먹을 거야. 보행기를 들고 오면 이럴 때 편했겠지. 리조트 올 때. 여러분, 저 갑자기 여기서 앞머리 잘랐어요. 정말 갑자기 이 눈썹 컬러. 정말 고데기는 너무 어렵다. 갑시다. 숙소 빠이염. 날씨가 진짜 왜 이렇게 따뜻해? 찬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밥 먹는데 도착했습니다. 아, 저 완전 잤어요. 아. 아니, 근데 지금 강빈이가 자다가 큰일 본 것 같거든요? 자, 이제 물티슈로 대전쟁을 치러보자. 강빈아, 그래, 뒤집으면 안 돼. 되고 있나요? 에이, 가만히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아빠. 여기는 저희 결혼 전에 교회 친구들하고 왔었대. 웃지마. 왔어 땡. 교회 친구들하고 왔어 땡. 그래, 교회 친구들하고 왔어 땡. 우리 결혼 전에도 둘이 왔어 땡. 아니. 너무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데. 땡이 뭐야 땡이. 진짜. 진짜 웃기네. 왜 그렇게 웃기냐? 아, 본인은 맨날 더듬으면서. 결혼 전에 교회 친구들이랑 와서 땡. 짜증나.